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4월 3일 사순 제5주일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침묵의 시간입니다. 마침내 모두 물러갔고 예수님과 여자만 서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은 예수님과 나만이 서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마주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이 두려워 애써 외면하곤 합니다. 언젠가 누군가 침묵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어찌나 어색하고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말보다 마음 가는 대로 상대방에게 조용히 제 눈을 맞추었습니다. 자연스레 던진 나의 눈빛이 상대방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 역시 아무 말 없이 눈빛으로 응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에게 그저 당신의 자비로운 눈빛을 건네십니다. 그 그윽한 눈빛을 기억한다면 그분과 마주하는 침묵의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마주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하지 맙시다. 자신의 부족한 모습에 고개를 들지 못할지라도 결코 피하지 맙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회개의 끝자락에서 한결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두가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나를 비난하고 돌로 치려했던 이들마저도 예수님께서는 나 한 사람만 만나시려고 다른 이들은 누구도 잊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허락하신 위로와 용서, 화해의 시간을 맞이하면 피하지 말고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마주하면 좋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침묵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대전교구 이영일 야고보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